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개인은 외국인이 사는 만큼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세가 이럴 거면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왜 웃으세요? 예, 이럴 거면 이러다가 내일 좀 어떻게 되려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외국이 돌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전기전자에 대해서만은 외국인들이 좀 잡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확 들어왔다가 또 쑥 나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요즘 주식시장은 흔히 말해서 펀더멘털에 사서 테마에 파는 그런 양세. 이거 왜 이렇게 확 들어오지? 예. 그러니까 뭐 시장이 최근 들어서의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네. 뭐 펀더멘털이고 뭐고 유동성이고 다 필요 없고 뭔가 이제 테마만 불었다 하면 다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붙으면 다 시세가 붙는다는 얘기죠. 예.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인텔의 7나노 그 칩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TSMC로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 일부가 TSMC가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삼성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글들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TSMC 같은 경우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어요. 거의 9.9%까지 상승. 그럼 제가 봤을 때보다는 제가 봤을 때 밀려 있었네요. 저는 네, 9.9%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매물이 나왔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게 거의 자그마한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테마가 불어서 그쪽으로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파운드리 테마? 네. 자 일단은 네. TSMC 주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아침에만 하더라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때 TSMC의 시가총액이 3,400억불을 넘었고요. 3,400억불이 뭐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네. 세계 글로벌 아람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 뭐 알파벳 뭐 이런 해가지고 세계 10위를 넘었습니다. TSMC가요? 네. 말이 될까요? 될 수 있죠, 뭐, 그죠? 예, 뭐, 지금 안 되는 얘기가 뭐가 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고 나서부터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줄줄줄 흘러내려서 2.47%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덩달아서 뭐가 있냐면 야교. 야교. 야교 같은 경우도 비슷하잖아요. 같은 네. 회사고 네. 어제 같이 급등을 했었던 야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4%. 그 다음에 미디어텍 이것도 마이너스 6.59%. 홍아이정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쏠림 현상이 이게 이틀, 삼일 뭐 장기적으로 가는 이슈가 아니라 하루 이틀. 그러니까 이게 휙 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현재 이렇게 주도하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다는 네, 맞아요. 요즘에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방향성을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오랜만에 샀죠. 외국인들이 그렇죠. 지속적인 매수를 하려면 결국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건데 뭐 여전히 그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성, 단발성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수가 2250도 넘긴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삼성전자 덕이 컸거든요. 오늘 그렇죠. 뭐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 보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468 좀 약간 늘었네요. 네네. 아니 줄었네요. 네. 아까는 방금 전만 해더라도 500개가 넘었었고 하락 종목수가 네, 상승이 300개 조금 네. 넘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원래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오창 마감을 앞두고 매수가 다시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이게 바뀌었지만 네. 대체로 지수는 이렇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거는 투자 심리는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대형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유입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